오늘 할 주제는 스웨백 일자리입니다. 현재 뭐 정해외 각 책이나 인터넷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유튜버를 검색을 해봐도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웨백 일자리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파워포인트로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정확하게 지금 명확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서 스웨백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요통이 생기는 이유는 그저 요추가 전만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요추를 전만시키는 근육은 4개라고 했고요. 백 익스텐스 3개, 그 다음에 요추를 로드시스 시키는 일렬 소아스 4개의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 노말 커버, 요추가 갖고 있는 노말 커버일 때는 그 디스크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근육이 굳어있지 않고, 룸바가 하이퍼로드시스, 과도하게 로드시스 되어 있지 않은 환자들은 김연아 선수처럼 칼날이 있는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에서 3단 점프를 해도 상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때는 추간판은 자기의 고유한 역할, 즉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이제 척추 기립근 3개와 앞쪽으로 흐르는 이 요방향근 하나 이총 4개의 근육이 경직이 되면 될수록 요추를 로더시스 시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로더시스 시키는 게 진짜 요통에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말 커버, 요추가 갖고 있는 이 요추에 있는 이 노멀 커브일 때는 충격이 내려오더라도 이 디스크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더시스가 더 과도해지면 과도해질수록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하는 압력은 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디로 나오냐면 이후 외측 공간으로 인터브테브라 포라멘을 통해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따라오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웨이백은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로더시스를 시키면 시킬수록 자, 우리가 이렇게 로더시스가 되면 될수록 노멀 있을 때는 배에 힘을 푹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웨이브가 지어져 있지만 이 상태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척추 내부에 압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도하게 로봇시스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시켜본다면 우리 오리 엉덩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리 엉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척추 기립근 3개와 앞쪽으로 흐르는 일뢰소아스 강하게 당기고 있을 때 이러한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시스가 되면 될수록 척추 지금도 벌써 우리 이야기 아파오거든요 지금. 척추 기립근에 힘을 주면 줄수록 요추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될수록 통증이 오기 때문에 척추의 내부의 압력을 빼려고 요추를 뒤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척추가 로더시스에서 스웨이백으로 가면 갈수록 척추 내부의 압력은 빠지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허리가 플렉션 돼 있죠. 요추가 그죠? 앞쪽으로 전만된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우울해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것이 스웨이백입니다. 이 환자는 왜 이런 자세를 취하냐면 이런 로더시스 되면 허리가 아파오니까 척추 내부에 압력이 증가되고 요통이 오기 때문에 복행근을 수축시킵니다. 트레스버스 어브도메니서 그래서 복압을 증가시켜 가지고 요추를 뒤로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환자들이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나요? 근데 이 원래는 이제 협착증이 오면은 이렇게 허리를 숙인 자세가 됩니다. 그 이유는 허리를 펴면 펼수록 로더시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추간골을 누르기 때문에 발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허리를 물어주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는 쇼핑 카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니면 남 사실 눈치도 보이고 남 보기에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자세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 자세일 때 허리는 어떻게 되죠? 플렉션 되잖아요. 이게 로봇이잖아요. 이렇게 걸어다니시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런데 허리를 숙여보면, 자, 허리를 보세요. 허리 어떻게 되죠? 똑같이 굴곡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는 이 자세나 스웨이백이 돼가지고 여기서 걸어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환자들이 일자리를 취하게 될까요? 일자리 때문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협착이 되니까 그것을 보상할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이렇게 스웨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디스크 환자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배앞,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 앞쪽으로 가로 유출이 이어지고, 글루티스 머슬이 계속 이렇게 약간 위축이 되는, 쪼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힘이 빠지죠. 그래서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이렇게 튕겨 올라요. 그죠? 뻥긋하게 솟아오는데, 밑으로 축 처지기 때문에 엉덩이가 자꾸 힘이 없어지게 되고, 엉덩이 뽕을 넣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 스웨배를 어떻게 고쳐주냐면은, 결국은 요추를 전만시키는 이내 복압을 증가시 아니 척추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내 척추 기립근 4개, 그 척추 기립근, 광배근, 요방연근 3개와 맥시댄스죠. 요추를 전만시키는 로도시스 시키는 일요소아스 이 4개의 근육이 탈퇴되어 있기 때문에 요추를 전만시키고 복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증이 온다는 것이 그 보상하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스웨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결국 이 스웨배 환자는 제가 말했던 그 요통을 유발하는 4개의 근육이 타이트하게 굳어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 타겟은 어디냐면은 똑같습니다. 일요소아스, 그 다음에 척추기립근, 광배근, 요방형. 이 4개의 근육이 치료 타겟이 되는 것이고요. 그 근육이 풀리는 만큼 스웨이백은 스웨이백은 요추가 약간 앞쪽으로 망곡이 되어 있는, 약간 망곡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처럼 이렇게 배가 배에 이렇게 보십시오. 배, 후, 이렇게 힘을 뺀다 하더라도 요추의 압력을 증가시키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허리가 아프니까 매일 힘을 자꾸 이렇게 주고 다니라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주피에 힘을 주면 요추를 뒤로 보내기 때문에 척추 압력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일자리 상태입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더 과도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환자들 또한 배에 최대한 힘을 줘서는 안 되고 배에 힘이 툭 빠진 상태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척추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4개의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 4개의 근육을 타겟으로 계속 풀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고요. 그 4개의 근육이 풀리는 만큼 이 스웨이백은 없어지고 자기 원래 포지션이 요추가 전만이 되어 있는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